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은 포인트가 오늘 특강이 5하고 6이니까 5, 6만 포인트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오케이? 맞춰서 하면은 문제 푸는 순서인데 첫 번째는 항상 보기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보기. 그리고 그냥 확인하고 끝나면 안 되고 구분을 좀 잘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 풀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5, 6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나눠주세요. 두 가지. 어떻게 나눠집니까? 문법 구조 또는 품사 자리 문제, 품사 찾는 문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해석에서 풀어야 되는 어휘 문제.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건 보기 딱 보면 구분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성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건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 자, 그리고 문제 풀때 지켜야 될 철칙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한 문제를 두번 이상 읽으시면 안 돼요. 최대 두 번까지 읽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제 번호에 동그라미 치고 바로 넘어간다. 찍을 거뭘 하나 마지막에 한꺼번에 찍게. 됐습니까? 거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최대한 빨리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5, 6만 따로 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나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나중에 시간 모자라다고 시간 정해놓고 풀 거니까 못푼거 빈칸 놔두지 마시고 다 찍어버리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 풀때 똑같은 방식으로 평상시에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시험장 가면 할수 있게.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보기 딱 보니까.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부사, 명사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어 뒷모양 바꿔서 품사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뭐, 문법 문제, 뭐 구조 문제, 품사 자리 문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품사 골라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항상 목표는 우리가 딱 하나 문제 풀 때는 최소를 읽어서 뭐라고? 최대한 빨리 다 고른다. 속도 싸움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처음부터 읽는 거안 돼요. 바로 빈칸을 간다. 빈칸을 가서 빈칸 앞뒤 최소를 확인해서 바로 답 나와야 된다. 끝났네. 앞에 해석하고 뒤에 인트로듀스면 끝났네. 뭡니까 지금? 앞에 하고 뒤에 거 묶어서 읽으면 현재 완료 시제 동사 뭐라고? 현절이야. 중간에 빈칸 찢어져 있다. 무조건 부사 들어갈 자리야. 그래서 완료 시제 중간에 빈칸 무조건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2초에 끝내야 돼. 2초에. 답은 C가 되겠습니다. 바로 끝내요. Successfully.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늘색 표시한 거는 공짜 문제. 2, 3초에 끝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두 색깔적으로 표시하는 거는 뭡니까? 빈출 문제예요.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부사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완료 시 사이 찢어져 있다. 중간에 빈칸 나온다. 무조건 부사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살을 좀 붙이고 싶은데 살 붙일 게 없다. 대신에 요거 얘기할게요. 지금 내가 항상 수업에서 강조하는 건데 각 단어별로 토익이 좋아하는 품사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내가 약속할게. 답 나오면요. 형용사 successfully나 지금 답인 successfully 부사가 답일 거야.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명사나 동사가 답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제가 시험 많이 풀어봤으니까. 오케이? 시험 많이 푼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품사 따로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 잘 봐두세요. 성공적으로. 자, 102번 넘어갑니다. 또 하나의 문법 구조 문제야. 참고로 아시겠지만 문제 배치가 보통 앞쪽에는 문법 구조 문제가 많아요. 뒤쪽에 어휘가 많고.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야 돼. 자, 명사, 형용사, 복수명사,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끝났네. 포인트. 자, 빈칸 갑니다. 빈칸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뒤에는 볼게 없어. 컴마라. 끝났잖아. 앞에 이거 끝났네. 부정관사 원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명사. 그러면 고민할 게 하나 없어. 선생님 명사 두개 있는데요. 이 사람아 이건 복수하냐? 그럼 답은 무조건 A가 되겠죠. 그. 참고로 환경보호주의자가 됩니다. 자, 살을 찍게 이제부터. 바로 앞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리나운드인데요. ED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뭐라고? 이거 과거분사 아니야. 유명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유명한 형용사. AAA 까먹지 마. 그래서 유명한에 관련된 거. 여러분 다 아는 famous 말고 뭐또 있습니까? Well known. 자, 이것도 있고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 체크해야 될 거는 두 번째 주 첫단어입니다. Funding 뭐라고? 이거 왜 체크해야 됩니까? 선생님 단어 끝이 ing로 끝나면 동명사나 현재분사잖아요. 그럼 내가 안 찍지 이 사람들아. 이 U는 무슨 표시예요? 불가사 명사. 불가사 명사. 명사 명사인데 불가사냐. 그래서 ing 끝나는 명사입니다. 토익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맨날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 토익은
그 품사같이 생기지 않은 급품사를 답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펀딩이 시험 문제 답이었다. 그럼 보기에 이런 거 깔려 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 하시는 거 있잖아. 펀드라고 투자하는 거. 이건 투자 자금이에요. 투자 자금이고 펀딩입니다. 펀딩은 자금 지원이라는 뜻이에요. 자금 지원.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환경 보호 유전자인데 자금 지원을 받았대. 누가 돈 대줬다는 얘기야. 환경 보호 하는데.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거 고르면 안 돼. 답입니다. 그래서 ing 끝나는 명사들 볼 때마다 좀잘 챙겨두세요. 됐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 대표 주장이 하나야. 그리고 대부분이 ing 끝나는 애들 100% 아닌데 불가사 명사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요거만 할게. 오늘 조금 자제를 할 거야, 내가. 왜냐면 시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자, 103번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나왔다, 그지? 인칭 대명사 격선택 문제. 자, 연두색부터 깔았잖아. 빈출. 평균 몇 문제라고 했죠? 두 문제. 그 다음에 공짜가 될수 있어. 어떻게 되면 공짜인데. 그래서 공짜일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일단 뒤를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 빈칸 뒤에 뭐가 뜨기를? 명사가 나오거나, 그럼 소유격 플러스 명사 끝, 2초. 그 다음에 동사 나와. 그럼 주어 자리니까 주격.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 어떻게? 바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바로 끝났네. 소유격 플러스 명사. 아무것도 볼게 없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볼게 없다는 얘기지. 그럼 2초에 끝나버리죠.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 참고로 제일 불리한 게 뭔지 알아? 목적어 자리. 뭐라고? 목적어 자리 여기도 있네.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여기 없는데. 여기 목적격 될수 있죠. 목적격이요. 목적격. 세 개가 될수 있어. 보통 세개다 줘. 그러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해석하셔야 됩니다. 문맥 잘 따져야 돼.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뒤에 명사나 동사를 주십시오. 바로 끝나. 자, 여기 뭐살 붙일 게 없다. 넘어갈게요. 다만 소유격 플러스 명사, 주격 플러스 동사 사랑하십시오. 됐습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도 내 약속하는 둘 중에 하나 나와. 나와. 내가 100% 보장할 수 있어. 꼭 나오는 거. 자, 104번입니다. 아유, 이렇게 공짜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 이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문법 구조 문제 보기 구성. 자, 빈칸 갔어. 뒤에 복수 명사 있어. 앞에 투가 무슨 투입니까? 전치사 투야. 어떻게 하냐고? 애워야지 평상시에. 자, 토익이 좋아하는 자동사는 뒤에 따라온 전치사 함께 세트로 애운다. lead to. 작년 아니고 재작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뭐뭐로 이끌다야. 그럼 자, 전, 목이니까. 여기 목적어 나왔네, 명사. 그럼 빈칸 필요 없는 자리. 그러면 뭐 합니까? 명사, 수식어, 형용사. 빙고. 이것도 굳이 표시하면 공짜야, 이거 공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까먹지 마. 문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형용사 맨날 물어봐. 뭐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 지금 이 문제. 또뭐 있습니까? 보호자리. 보호자리. 기본이에요, 기본. 자, 답 끝났고. 또할거 없나? 여기도 할말 별로 없다. 넘어갈게. 리드 투나 챙기세요. 뭐라고? 뭐뭐로 이끌다. 자전목. 자, 넘어갑니다. 105번. 전치사 어휘 문제. 이 나쁜 놈들이다 이거 이제 나쁜 놈도 맞죠 이거. 네, 이 색깔 표시해야 될것 같은데. 보통 보라색은요 뭔가 있는 거야. 연보라. 뭐 핑크인지 연보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핏 보면 전치사냐 over, toward, behind, among 맞습니까? 그럼 당하신 겁니다. 왜냐면 빈칸은 전치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그 숫자로 표시해봐. half라는 걸 갖다가. 아, 나 이런 짓도 수업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0.5 됐어요? 하나 더 해? 2분의 1. 됐어? 빨리 반응 보죠, 뭔데. half 숫자입니다, 숫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사 공부하실 때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드릴게. 숫자 앞에는 부사가 옵니다. 뭐라고? 숫자, 부사, 토익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참고로 지금 지난 토요일 3월, 4월 초 시험에서 이거 안 나오나? Nearly? 그다음에 지난 3월 말 시험에서 approximately 안 나왔나? 진짜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부사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빨리 찾아봐. 부사가 있다니까? 이게 부사야. Over, more than. 숫자 앞에 나옵니다. 부사로 쓰인 겁니다. 뜻은 뭐뭐가 넘는. 그 이상의. 그래서 절반이 넘는. 이런 뜻이야. 또 절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조심해. 그래서 유도란 거야. 야, 전치사 4개 있어. 해석해서 풀어. 아니야. 숫자 앞에 부사입니다.
선생님 모호대는 비교급인데요.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이거 수거 표현이야. 뭐뭐가 넘는 이상 됐습니까? 비교급 아니에요. 잘 나와. 누가 알아? 다음 주 일요일에 이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다 깔아놨어. Nearly, almost. 뜻이 뭐죠? 거의. 그 다음에 up to는 최대 뭐뭐까지까지 됐어요? at least는 최소한. 그 다음에 approximately, about은 대략, 약. 따라오고 계세요? 그 다음에 over, more than. 그 숫자가 넘는 그 이상. 됐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선물이야.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 앞으로 갑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접속사 when이 나왔는데 어찌하여 부사가 하나 나오고 부사 필요 없는 거 지워도 되는 거 아니야? fully. 그 다음에 equipped라는 ed 끝나는 애를 끝나버립니까? 빨리 얘기해 줘봐. 좀 문법 되는 사람도 이겼는데. 뭐 경우에 대해서 과거 분사구문 뭐라고? 현재 분사구문 접 플러스 ing 과거 분사 접 플러스 ed 아니야 그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증인이 할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사구문을 조금 더 연장하면요 책에 잘안 나오는데 그냥 부사절 끄는 접사 뒤에 절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 그러면 언제든지 생략 가능합니다. 주어절의 주어랑 똑같지 않아도. 요 얘기 제가 수업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분사구문 뭐 주어 똑같아. 에이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문장 가다가 끝에 빈칸이 화이 답이었어. 접속사 헐 뒤에 온두리밖에 없어. 근무 중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뭘 어떻게 가능해? 주어 플러스 비동사 나오면 뺀대니까 그냥. 이렇게 while 여러분은 여기가 you are on duty. 주어 플러스 비동사 네가 근무하는 동안에 뺀 거야. 잘 빼요. 그래서 읽어봐. 평소에 잘 쓰는 거. If necessary. 누가 if it is necessary 귀찮게 그냥 when possible 또는 whenever possible. 익숙해지세요. 왜? 시험에 자주 안 나오지만 한번 상상 한번 해봐. 얘기해 상상해 봅시다. 뭔 상상해? 여기 빈칸이야. 뒤에 necessary 하나밖에 없어. 다 고를 수 있어? 접속사? 못 골라. when 빈칸이야. 근데 뒤에 possible 형용사 딱 하나 나와. it is는 안 보여요. 생략돼 있거든. 죽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선물. 문법책이 잘안 나와. 자, 넘어갑니다. 106번. 자, 드디어 처음으로 나왔다. 뭐가 처음 나왔는데? 해석에서 푸는 어휘 문제. 뭐 동사 ed 꼴인데 정확히 하면 비동사 뒤니까 PP형이죠. be 플러스 PP. 현재 수동태 동사야. 근데 어차피 분사는 동사 뜻 아니야. 그래서 동사 어휘라고 쓴 거야. 동사 분사. 됐습니까? 뜻은 어차피 동사에서 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아주 무서운 얘기 또 하나 해줄게. 이런 데서 능력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내공이 드러나는 건데, 선생님 이거 해석해서 푸는 어휘 문제라면서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거 해석 안 해야 돼. 이것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어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빽빽이 안 돼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 공부할 때 최대한 길게 덩어리로 세트로 묶어준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평상시 이렇게 해오셨어야 돼요. 빈칸에 들어가는 애다 고르는 방법. 자, 앞에 비동사 보입니까? be. 그다음에 it equal for. 부사는 필요 없잖아. 이걸 거리 띄운 건데. 그리고 또 하나 할까? 얘는 BPP 뒤에 투부 정서 잘 나와요. 그렇게 입에 달고 있는 거 있어? 그럼 해석 안 해도 돼. 끝나는 거야. 이게 오히려 얘기야 이 사람들아. 착각하지 말라고. 어떤 게 그런데요? 또 해줘야지. 내가 쓸래다 안 쓰노. be design 2 플러스 동사원형 또는 be design 4가 됩니다. 4 플러스 목적어. 뭐뭐를 하기에 뭐 디자인돼 있다 계획돼 있다. 이게 어휘력이야. 빽빽 잊어버리시라고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빽빽이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영어를 못하는 거야. 들으셨어요? 빽빽이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영어를 못하는 거야.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해놔야 돼. 그럼 바로 끝나잖아. Accomplish는 없어요. 없고 대신 이거 형용사로 잘 쓰여. Accomplished writer. 그럼 유명한 작가란 얘기야. 많은 거 이뤄서 유명한 이런 뜻이고. 어포인트는 있죠. 어떻게 됩니까? be appointed to 전치사 to야. 대 목적어. to 부정사 아니야. 뭐뭐로 임명이 되다. 그 다음에 inform 어떻게 됩니까? 이건 되게 좋아하는 거야. 토익이. be informed 어떻게 됩니까? 빨리 얘기해 줘봐. 뒤에 뭐 나와? 두개 있는데 대절 나오거나 아니면 of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about 구어식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about 싫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디잘 챙겨. 뭐라고? 마지막 디잘 챙겨. 좋아하거든.
아마 내가 수업 진행을 진행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얘가 더. 됐어요? 이게 오히려야. 놓치지 말고. 까먹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할거 없잖아. 선생님 해석 왜다 해? 시간도 없는데 이 사람들아. 평상시 공부 잘한다. 다시 한번 어휘 어떻게 한다고? 그 단어가 문장에 들어갈 때 앞이나 뒤에 따라오는 거 있으면 세트로 묶어야 돼. 앞뒤 있으면 양쪽 다 됐습니까? 그럼 빨리 다 고른다고. 속도 놓치지 마시고. 자, 그다음 지금부터 시험 문제 살 붙이겠습니까? 붙일게요. 잠. 이거 빈칸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어? 빨리 반응 보여줘. 다 고르는데 필요한 거 뭔데? 딱두 단어. 앞에 사람, 뒤에 동사. 아, 관계부터 주격적인 후. 바로 끝내. 자, 그다음 토익이 재작년부터 사랑하기 시작 한참 안 나왔는데 요즘 다시 사랑받고 있어요. 특히 부활했습니다. 뭘 볼게냐? 부활했냐? 인슈어댓. 이게 뭐라고 했죠, 제가? 대절을 목적어치 하는 건데 그 말은 사물을 목적어치 하는 삼형식 타동사야. 아, 선생님. 삼형식 타동사가 목적어 암호라 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 동사는 사람 사물 목적을 가려. 그래서 보통 사람 사물 받는 거, 사물 받는 걸 제가 대절하고 묶어. 대디아의 사실을 뭐 하다. 이거 재작년에 나왔던 거야. 자, 지금부터 갑니다. 살 붙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답으로 나왔죠. announce that. 대디아의 사실을 발표하다. 잘 봐. 그다음에 indicate that 작년에 나왔죠. 그다음에 ensure that. 요게 최근 거야. 옛날에 보였던 거 report that. 대디아의 사실을 보고하다. explain that, mention that, 뭐 express that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최소한 요세 개를 대요. 나온 놈이 또 나오니까. 다시 뭐라고? 나온 놈이 또 나온다. 이게 불변의 진리야, 토익 RC. 오케이? announce that, indicate that, ensure that. 자,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1년에 한번 나온 표현입니다. 뭐 있습니까? 끝으로 갑니다. at all times. 뭐라고? 항상이야, always야, 부사야.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하는 표현이야. 이것도 거의 10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좀씩 나오는 것 같아. 됐어요? 다시 한번 나온 놈이 또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107번. 또 나왔네, 두 번째. 그럼 요 표시 좀 해야겠네. 뭔 표시해야 돼? 빈출. 아,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 선생님, 뒤에 볼게 없어요. 그럼 괴롭다니까. 뒤에 볼게 없으면 괴로운 거야, 이 사람들아. 앞에 뭐 나와 있어? 큰 소리 읽어봐. 뭔데요, 이거가? 반응이 없다.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이형식 대표 동사. 뭐라고? 이동. 자, 그럼 읊어주십시오. 빨리 읊어봐. 이거 말고 또뭐 있어? be, become, 또, remain, 또, stay. 보통 요거 얘기하고 조금 살 붙이면요. 여기까지구나. look, seem, feel. 또 있어. 쓰기 참 많이 없어. 그래서 최소 내가 네개 얘기하면 be, become, remain, stay 얘기하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빈칸이 뭐 들어갈 자리라고? SC? 주격 보호 자리야. 그 뭐가 답이라고? 토익 시험에서 보호 자리 자체를 물어보면요. 보통 형용사나 분사가 답이야. 근데 그 인칭대명사 아니야.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이거 제책 맞습니까? This is mine. 답이야. 발음 있네. Mine.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야, 내 거, 내 거, 내 거. 그래서 뭐랍니까? 그 쓰레기 속에서 발견된 기밀 파일들이야. 그게 미스 아카보가 얘기했대. 지 거라고. 자기 거라고. Her 파일이 쓰였다는 얘기야. 그녀의 파일.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상한 거 하나 있는데 있잖아. 소유대명사가 뭐라고? 답이면 손이 잘안 가요. 근데 주어, 목적어, 보자리 다 나옵니다. 그럼 왜 낼까요? 죽이려고. 손이 안 가는 건 얘네들도 알거든. 가끔 이제 난이도 높일 때는 소유대명사를 답으로 만들어. 까먹지 마. 주어, 목적어, 뭐다 쓰여요. 오케이? 자, 그다음 오늘 이른 시간입니다. Earlier today 또는 나중에 later today 뭐 earlier this week, later this week 가끔 이거 물어보면 또 죽어. 반대가 later야. later today. 그다음에 토익이 사랑하는 형용사입니다. 1년에 한번 나옵니다. confidential 기밀의 비밀 비밀 기밀이 됐습니까? 기밀의. 자, 넘어갑니다. 108번 또 나왔네. 문법 구조 문제. 그냥 빨리 갈까 한 말도 안 하고 끝났네. 끝났네. 아무것도 볼거 없네. 왜 반응이 없을까? 중딩 때부터 연락해 왔던 건데. 자, 선물. 한번 읽어보세요. wish to, hope to, plan to, intend to, decide to, refuse to, fail to, expect to, promise to. 모든 토익책? 한번 다 했잖아. 투부정사 평가면. 다 나오잖아. 우리 중딩 때부터 해왔던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애워주세요. 참고로 근데 당분간 안뜰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지난 2월 달에 미쳐가지고 투부 정서 관련된 게 특히 이거 그러니까 네 개 나는데 그중 두 개가 이거였어요. 오케이 두 개, 두 개, 두 개. 투부 정사 목적어 차는 타동사. 뭐 지금 이거 물어본 건 플랜트 플러스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조용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그냥 문법 구조 문제가 아니고 투부 정사를 목적어 차는 타동사가 눈에 들어와야 돼. 됐어요? 그다음에 디테일드 플랜스입니다. 뭐라고? 요거 챙겨야 돼. 디테일드. ED 끝나는 형용사. 과거분사 아니고 형용사야. 특히 끝이 분사처럼 생긴 ED나 ING 끝나는 형용사 잘 챙겨 두셔야 돼요. 됐어요? 왜잘 챙겨야 됐다고 제가 얘기합니까? 시험에서. 이게 답이야. 그럼 보기에 못 가로 함정으로. 디테일링 가로 놓는다고. 뭐라고? 그럼 선생님, 이 문제는 분사 형태 ED, ING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넌 이미 죽은 거야.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가뜩가나 못하는데 분사 형태 구분해봐. 꼬시는 겁니다. 당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둘이 같이 깔려 있단 말이야. 왜안 되는데? ED 형용사라니까 이미 얘가. 그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형용사하고 분사 싸움 붙으면 형용사가 무조건 이기거든.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 끌기 작전 들어가는 거지. 야, 너 모르지? 디테일 형용사라는 거. 구분해! 근데 구분도 되게 못하거든. 까먹지 마. 그래서 ED, ING 끝나는 형용사 잘 챙겨. 이건 현지문사 맞아요. 그러나 이건 형용사입니다. 자세한. 1년에 한번 떠. 다시 한번 1년에 한번 뜹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부사 어휘 문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형식 동사, 비동사 뒤에 주격보로 과거분사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무조건 뭐 들어간다? 부사 들어간다. 이것도 이 자리도 토익이 좋아해, 부사 자리. 또는 뒤에 뭐 나올 수도 있어요. ED 아니고 ING 현지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자리 따라와. 또는 형용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했습니까? 이거 해석해야 돼.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챙겼으면 하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초, 지난 토요일 시험에도 나왔었고, 이것도 토익이 좋아요. Promptly. 즉시 바로. Intently, mostly. Mostly 가끔 뜨는데 Intently 안 나오고. 됐어요? 해석해야 돼. 자, 빨리 갈게. 요 표현 챙겨야 돼. 이게 지금 수동으로 바뀐 건데, 원래가 attribute A to B야. 뭐라고? A를 B의 탓으로 돌린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지금 잘 따져봐. 이 A가 결국 뭐라는 얘기야? 결과물. 뭐라고? A를 결과 나온 걸 B의 탓, 원인. B가 원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수동태로 바뀐다. 그럼 A 어디가 있어? 앞으로가 있을 거 아니야? 주어야, 주어, 주어, 주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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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성공한 거. 이게 결과야. 뭐 때문에? to 다음에 나온 애 때문이래, 원인. 이 디자이너 때문이래. 따라오세요. 이런 뜻이야. 이거 토익 좋아해. 괜히 쓴게 아니야, 내가. 다만 끝에 투가 전치사 투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목적어 나왔잖아. 투부 정사 아니 투로 끝나는 표현들은 챙겨야 돼. 전치사인지 아니 투부 정사인지 자 전치사인지 됐습니까? 전치사라 뒤에 목적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선물이야. 답은 여기서 뭐가 됩니까? 대부분인가 보다. 됐어요? 이 사람 대부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이라고. 넘어갈래? Nearly, almost, promptly, mostly입니다. 자, 갑니다. 110번입니다. 아유, 공짜 나왔네. 표시 한번 해야겠다. 이런 문제에서 시간 벌고 점수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됐습니까? 끝났잖아. 더 플러스 명사. 중간은 수식어 자리, 형용사나 분사 자리. 형용사 깔끔하게 깔려있네. 자, 그다음 follow란 동사 봅시다. 아, 두 번이겠다. 첫 번째. Please! 다음에 뭐 들어간다고? 동사 운영. 명령문 앞에 동사 운영 앞에 잘 와요. 그럼 발이 받아 먹어 동사 운영. 자, 그다음 follow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서 요구 사항을 따르다라는 얘기인데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타동사고 자동사 좀 알아둬. comply with, conform to, abide 합니다. 준수하다 지키다. 뭐 규정 같은 거, 요구 사항 같은 거, 법규 같은 거 그걸 지키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에서 토익은 얘를 제일 사랑해. 얘를 제일 사랑해.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가끔 요거 좀 재미없으니까 요거 수거편 바뀌어요. In compliance 명사로 바뀝니다. 그래도 위드가 나와. 뭐뭐를 준수해서. 이것도 가끔 시험에 떠요. 여러분 나오는 놈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 애가 또 나오는 거야. 까먹지 마.
조만간 뜰 거 이거 또 팔로우나 컴플라이드 컨펌투 컨펌투가 작년에 한번 나왔는데 이건 오랜만에 나온 거고 거의 위에 거야. 컴플라이드 준수하다. 자, 그다음 뭐뭐에 적합하다. Be suitable for 묶어 긴 덩어리로 단어만 외우지 말했습니까? For 다음에 나오는 거에 적합하다. Be suitable for. 자, 111번입니다. 어이구,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표시한 연보라 색깔 나왔다. 아, 이거 돼야 되는데 되나 모르겠다. 아, 이거 돼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가볼게요. 아주 전형적인 문법 구조 문제. 복수명사, 동사, 과거동사, 과거분사, 깔끔한 동사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뭘 알아? 알아야 되는데. E2가 전치사투야. 그래서 명사, 커스터머, 목적어 받았잖아요. 그럼 선생님, 빈칸은 필요 없는 자리잖아요. 맞는 말, 틀리는 말. 그럼 너는 문법을 모르는 거지, 명사를. 넌 명사를 아직 모르는 거지? 명사를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써줄게, 여기다가. 이 커스터머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셀 수 있잖아. 고객 한 명, 어 커스터머, 두 명, 커스터머, 스! 3 커스터머, 스! 4 커스터머, 스! 된다고. 이게 단명이야, 단명. 약자 쓰면 좀 슬픈데, 일찍 가는 건데. 자, 명사 원칙 중에 하나. 단수 명사는 절대로 혼자 문장에 못 들어간다 그랬지? 들어가면 뭐 있어야 돼? 그 단수 명사 앞에 한정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 커스터머, 더 커스터머. 따라오세요. 뭐 얘기했었지? 한번 써볼까? 한정사 앞에 오는 거. 제 대표적인 게 관사 언더. 그냥 언더만 쓸게. 또는 소유격. 제일 짧은 게 뭐 있나? 마이가 제일 짧나? 마이. 뭐, 유어. 유어 길다. 허. 짧은 거랑. 그다음 이것저것 this that.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있어야 돼. 플러스 단수 명사. 단수명사를요 문장에 외롭게 혼자 집어넣으면요 너는 그 문장을 말아먹은 거야. 그건 틀린 문장이거든. 그런 문장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들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토익은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트로 가야 돼. 혼자 못 들어가. 근데 없단 말이야. 지금 전치사 투 다음에 커스터머 바로 나왔거든. 어 커스터머가 아니고. 따라오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인데 잘 들어. 지금부터 집중해. 여기에 또 다른 명사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전히 앞에는 한정사가 없어.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명사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됩니까? 복 또는 불. 복이나 불은 복수명사나 불 같은 명사는 혼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정사 없이. 이게 명사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놀라워서 사실은 선생님도 잘 모른다는 얘기지. 반갑다 야야.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어? 복합명사가 되어버렸네. 어쩔 수 없이. 고객 제안에 대한 응답, 뭐 대응으로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까먹지 마. 절대로 까먹지 마. 자, 그 다음에 요 도우수 토익이 사랑하죠? 못 많은 사람들. 도우수란 표현 아십니까? 근데 후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략됐습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 Those who are with diabetes. Diabetes가 뭡니까? 당뇨병.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만들어질 거랍니다. 로우 슈가 옵션스 아니야. 로우 슈가 설탕 조금 들어있는 거 됐어요? 선택권. 자, 그 다음 이걸 좀 갈게. 이 여기서 reply to인데 전치사 to인데 이게 원래는 여기서 출발한 거야. reply to 동사 자동사거든. 토익이도 저는 respond야 자전목. 그래서 여기는 reply 명사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품사가 바뀌어도 특전한 형태에서 전치사 따르면요 똑같이 따라와. 동사명사 여전히 2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토익은 열 좋아해. 리플라이 2보다는 리스판 2를 토익이 좋아합니다. 자전목. 다시 한번 토익이 좋아하는 자동사는 어떻게? 뒤에 따른 전사한테 세트로 묶어서 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외우지 마. 의미 없으니까. 못 써먹으니까. 자, 112번. 뭐 나왔나? 부사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유 끝났네. 공짜네 이것도. 공짜네. 공짜 표시. 반갑다 되나?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모나 이하 없잖아. 답이네. 이런 공짜 문제가. 근데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비교급 문제는 토익이 별로 안 좋아해. 열에 몇 개? 잘해야 다섯 개. 다시 한 나오면 까먹지 마. 어 넘어갔네. 자, 그 다음에 체크를 바로 앞으로 갑니다. 뭐 PP형으로 바뀌었는데 어드레스입니다. 연설하다 말고 동사 뭐라고? 문제점 같은 걸 처리하다 다루다. 여기서 그 뜻일 거야. 됐습니까? 이 뜻으로 나와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우스는 못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뭘 대신 받은 겁니까? 이거 false. 결함들.
수식 받는 대도우즈야. 이거 받는 거야. 모의 수식을 받냐고? 뒤에 과거 분사. 아이고. 수식 받는 거야. 넘어갈래요? 길게 가면 또 길어지니까 이거. 자, 113번 갑니다. 이것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 선생님 주어 여기 agreements 복수명사 나왔으니까 빈칸은 명사 수식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잖아. 어, 반갑다 에이빌리, 너 형용사잖아. 그럼 너 죽는 거야 이 사람들아. 작전이야. 이것도 되는데 과거분사. 답은 미안한데 렌탈입니다. 뭐라고? 렌탈. 이게 형용사 명사 다 써요. 렌탈 어그리먼이야. 렌탈 어그리먼. 그 뭐야? 임대 계약. 우리 뭐 많이 하잖아. 정수기 같은 거 대표적으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자동차 렌트란 말씀 안 되고 카 렌탈이야. 뭐라고? 또 우리가 그 빌린 차 있지? 그 렌탈카야. 렌탈카. 렌트카란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콩글리시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빌리는 거뭐 스키 한다. 스키 렌탈. 렌탈 씁니다.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명사 형사 다 쓰여요. 자,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 더 얘기했다. 어플리컨스가 가끔 시험에 답으로 나오죠? 이거 왜 나온다고 했지, 내가?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갈린다고 그랬지?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갈린다고 그랬죠? 왜? 근데 너무나 뻔한 명사자리야. 전치사 투의 목적어 자리야. 그럼 선생님, 어플리케이션이 답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뭐가 답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 밑에 게. 왜? 들 명사 같이 생겼으니까. 그 품사 같이 생기지 않은 애를 답으로 좋아한다. 왜? 이 어플리컨이 명사라는 걸 모르고 있었으면 여러분 절대로 답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찍으면 무조건 아이온 찍거든. 그래서 찍음 방지용 문제야. 찍음 방지용 문제. 이해하세요? 요런 비밀을 깨차고 들어가야 돼. 자, 그다음 하나 더 문법 얘기 또 할게요. 여기서. 아, 어디가 빈칸 나올 수 있을까? 요거. 그리고 보기 못 깔려 있어. 반응이 없네. S가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을까요? 빨리 반응 보죠. 뭐 물어? 수일치 문제. 여러분 제일 못 보는 수일치. 관계 대명사 절의 동사가 단수 복수 일치하는 건뭐 보고 한다? 앞에 선행사. 여기 S 붙어 있는 복수잖아. 그래서 깔끔한 비지트죠.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만약에 얘가 답이었으면 앞에가 단수가 되겠죠. Unapplicant. 따라오나? 잘 봐, 수일치. 넘어갑니다. 114번. 전치사가 4개 나와 있네. 자, 이번에 또 이렇게 도와드릴게. 있잖아, 이렇게 전치사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어휘 문제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항상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목적으로 제시된 명사만 잘 보고도 나머지 해석 안 하고 다 고를 수 있지도 모른다. 오케이. 첫 번째 듀얼링 또 아닌데 뒤에 더 플러스 명사 나오니까 쓸수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 파티를 하는 동안에 따라와. 인투 몸만 안으로야. 사무실에서 파티하는 안으로 말도 안 돼. 또는 사무실 파티에 관해서 또는 사무실 파티에 따라서 최소한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제낄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는 인투하고 얼렁은 제껴야 돼. 얼렁은 뒤에 뭐가 옵니까? 울퍼봐 한번 잘 오는 거. 잘 쓰는 거 있잖아. Along the street. Along the road.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전치사 along 뒤에는 장소가 나오는데 긴선 모양의 장소. 도로, 길을 따라서. 따라오십니까? 이게 장소가, 길이 장소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사무실 파티에 관해서냐, 사무실 파티하는 동안에냐, 요거는 필요하면 해석해야 될지는 몰라. 됐습니까? 뭐 음료수 주나 본데 마실 것들 따라와요? 그럼 파티하는 동안에 주겠죠. 관해서가 아니고. 여기로 갑니다. 근데 깔끔하게 앞에 거안 가고 그냥 뒤에 목적어만 보고서 다 고를 수 있으니까 일단 도전. 왜? 시간 벌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무조건 해석 들어가면 안 돼. 시간 없어. 자,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As well as 잘, 여기 잘안 들어가. 가끔 앞으로 강조하려고 나오는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B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A도야. 지금 A가 뒤로 빠진 거야. 그래서 동의어로 not only but also가 있죠. 순서 바뀌는 거. 내가 이걸 찍어드리는 이유는 작년까지 한 4, 5년 동안에 상간 등이 접수다. 뭐라고? 잘안 나왔어. 있잖아.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하는 것들 있잖아. 따라오세요. 거의 세트 메뉴 하나 모르고 나머지 하나 모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올해 초 들어서 잘 나와. 또 다시 복귀하는 것 같아 약간. 오케이. either 주고 or 물어봐. 또는 neither A 넣으면 뭐 뒤에 no 주고서 앞에 neither 물어봐. 따라오세요.
그거 봐두시라고. 참고로 나돈이의 버더스비가 올해 이미 나왔어. 2월 아니면 1월 달에 나왔을 거야. 자, 그다음 또 살붙이기 들어가야지. 여러분, 넘버러브 뜻이 뭐예요? 매니아, 이 사람들아, 매니. 그래서 매니 플러스 복수 명사.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 beverages에서 복수돼 있잖아, 음료수들. 그래서 드립니다. 토익이 좋아하는 거 복수 명사 앞에 나오는 것들. 자, 읊어볼까 한번? Many, a number of, 또뭐 있어? A few 또는 few, several, numerous, all, other, various, a variety of, plus 복수 명사. 챙겨. 참고로 지난 토요일 시험에도 나왔잖아. Every plus 단수 명사 시험에 나왔던데. 그래서 반대로 단수 명사 앞에 나오는 거. On, every, each, another plus 단수 명사. 둘이 비교해. 같이 깔아놓을 테니까 됐어요? 뒤에 명사 잘 봐. 놓치지 마시고. 좋아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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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 깔아놨어, 상관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 자, 13번입니다. 14, 15. 14번 어디 갔어? 방금 14번이야? 나잘 알잖아, 여러분. 이상하지 잘하는 거 알잖아, 그죠? 뻘쭘한 잘하는 거야. 자, 15번까지 갑니다. 자, 복수명사 4개야. 이것도 빨리 끝내. 해석해야 되잖아요. 아니, 토로 끝날 수도 있어. 그 뒤에 행사야. 초대. 그래서 초대 받다 할때 이런 말 자주 쓰잖아. Be invited to. 까먹지 마. 연관되어 있는 거야. 투 보고 보는 거야, 투고. 이밸류에이션 나오면 뭐가 나올 거야? 굳이 나오면 내 생각엔 4가 나올 것 같아. 대상 몸무게에 대한 평가. 디시전스 뭐가 나올 거야? 디시전 나오면요 뒤에 투 부정사가 나올 거야. 디사이드 투니까 몸을 하라는 결정. 아, 이거 잘못 썼다. 동사 원 전치사 아니지. 동 디오는 두는 동사 원형입니다. 포지션은 모르겠어요. 이게 진정한 의력이야. 인비테이션 투 어디 어디로 초대. 뒤에 행사 나오겠죠. 콘서트. 자, 드디어 나왔다. 앨리스 최소한. 아까 했지, 숫자 앞에 나온 부사 최소한. 그리고 또 미쳤나 봐. 이게 뭐야? Fortnight 이게 뭔데요? 미쳤나 봐. 투익스야, 투익스. 짜증나. 지워버릴 거야. 어디서 이상한 고오는 갖고 와가지고. At least 2 weeks before the event. 됐습니까? 몰라도 된다고. 다만 숫자 앞에 됐습니까? 어가 하나라는 뜻이 있으니까. 오케이? 잠깐 끊겠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동영상 찍고 있어. 잠깐 끊으려고. 끊었다가 할게요. 됐어요? 자, 6 빨리 가볼게요. 첫 번째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명사 4개 있잖아. 다만 6 주의사항 하나 얘기할게요. 무슨 주의사항 얘기합니까? 조심할 거. 6는요, 어휘 문제의 경우에도 그 문장에서는 답이 될수 있는 보기가 두개 이상 잘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앞뒤 문맥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라고? 6는 5랑 동급이 아니에요. 뭐라고? 더 어렵다는 얘기야. 제가 어렵다는 이유는 딴거 아니고 문제가 더 어렵다는 얘기야. 이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RC는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 무조건 어려운 문제로 봐야 돼. 왜? 우리 시간 싸움을 하니까. 됐어요? 자, appointment, interview, assignment, order 나와 있습니다. 가볼게. 갑니다. 이거 다 보여드릴 거야. 어차피 다 올려드릴 거, 자료 드릴 거니까. 뭐 나와? 자, arrange your 뭐뭐야. 당신이 뭐뭐를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뭔데요, 이게? 아이고, 덴탈 체크업이네. 치과 진료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무실로 오늘 전화해 주세요. 왜? 병원 예약입니다. 예약을 하면 뭐 씁니까? appointment이라고 씁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다음 뭔데? 형용사 어휘 문제. 자, 이게 어휘력이야. 잘 봅시다, 여러분. 얼리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머지 세개 있잖아. Be able to 플러스 동사원형 잘 알잖아. 뭔말할수 있다. 1년에 한번 이상 꼭 나와. 그 다음에 Be easy to 플러스 동사원형. 투 다음에 나온 거 하는 게 쉽다. Be likely to 플러스 동사원형 뭔말할것 같다. 이게 어휘력이야. 이렇게 묶어야 돼. 길게. 됐어요? 그리고 Be able to 플러스 동사원형 바꾸면 Be capable of죠. 됐나? 자, 그럼 가자고. 느낌이 앞에 Be 있고 뒤에 투 있을 것 같아. 그지? 반응 좀 보여줘봐. 맞잖아. 선생님, 비동사가 안 보이는데 잘 봐, 있어, 비.
알바 비동사 있으니까. Is 형용사 to 플러스 동사 오면 우리 웹사이트가 우리 홈페이지가요 직가병원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뭐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메뉴 찾아가는 게 쉬워요. 이게 답이네. 됐습니까? 다만 be able to 플러스 be easy to 플러스 be likely to 플러스 다 해오셔야 돼요. 특히 사실은 토익은 be able to 플러스 동사용을 제일 좋아해. 솔직히 얘기하면 됐어요?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다. 짜증나. 왕 짜증하냐. 길기도 뒷반기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문제는 먼저 보기 읽으면 안 돼. 오케이? 원래는 앞뒤 문맥 파가는 거 아니야. 앞뒤 문장 됐습니까? 근데 가능하면 어디만 기도해. 하나님 제가 앞만 읽고 들어갈 건데 답 고르게 해주세요. 앞만. 뒤까지 안 가고. 어딘데? 아이고. 뭐야? 혼자 따로야? 혼자 나와 있는 거야? 미쳐버리겠다. 다만 우리 자 치과 병원의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자뭐 메뉴 같은 거 찾기가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쉽단 얘기야. 그리고 빈칸 나왔고 그럼 앞뒤 봐야 돼. 어디 걸릴지 모르니까. You can also find out about dental care. 아, 그 외에 다른 이런 정보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 거 됐어요? 그럼 지금 홈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자, 기도 다 고를 수 있기를. We are unable to keep the schedule. 이건 아니고 Once you register, you can access your personal. 이게 답이네. 이게 레지스터 무슨 말이야? 회원으로 가입하면 홈페이지에. 데스크 직원? 이건 아닌 것 같고. 뭐야 이건? 뭐 예약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홈페이지 얘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그리고 답 찾았잖아. CD 읽으면 안 돼. 시간 없어. 최소로 읽어서 최대한 빨리 답 고른다 했습니까? 답 고르는데 필요한 거 절대로 확인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아주 전형적인 구조 문제. 형용사, 과거 동사가 검사, 명사 동사가 나왔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공짜인데. 끝났네. 소유격 플러스 명사. So our latest collection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빨리 가야 될것 같아. 나는 앞으로 한 서너 시간 더 해도 돼. 아, 정말이야. 자, 동사 4개 나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 얘만 혼자 능동이네. 그럼 나머지 수동이네. 아, 얘가 답이면 좋을 텐데. 느낌이 아닐 것 같아, 그지? 뒤에 목적 없을 것 같지? 있어, 없어? 댐, 전치사 나왔네. 목적 없네.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시제 문제. 자, 중요한 얘기 합시다. 이건 내 표시를 좀 해야 돼. 자, 매달 파6. 시제 문제는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그리고 6의 시제 문제는 어려워요. 뭐라고? 왜? 힌트가 없거든. 앞뒤 문맥 파악 잘해야 돼. 됐어요? 보통은 어려워. 헐, 이런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네. 이렇게 쉽게 나오다니. 이런 일은 거의 없어. 기대하지 마, 6에서는. 5는 이렇게 줘. 한 문제로 끝내야 되니까. 이거 안 줘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문제를 잘못 만든 거야. 내가 만졌습니까? 없어져야 돼. 아, 정말 없어져야 돼, 이거는. 기대 마십시오. 그럼 앞뒤 문맥 파악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려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앞뒤 문맥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아, 이런 멍청한 문제가 있다니. 문제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다니. 어제, 과거. 자, 그 다음 앞뒤 문맥이네. 자, 가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자, 앞에 문장 뭔데? 어제 new metal cutter 뭡니까? 메탈 쇠 자르는 거. 절삭기, 절삭기 알아? 절삭기? 절삭기. 그게 설치가 됐대요, 공장에. 옛날 거 교체하기 위해서. 근데 옛날 거 뭔데? We had been using for over 되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써왔대요. 그래서 이제 오래돼가지고 색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뭐 할까? 새거 얘기하겠네. 그리고 뒤에 써 있잖아. 이래서 state of art, 이게 뭐, state of art이 뭡니까? 최첨단 모델이래. state of art이야. 그러면 이 기계 얘기하는 거야, 새로 설치한 거. We believe that it is, 이건 옛날 거야, 끝났고. We showed all the train. 뭐 트레인이야? We believe that. 이거 답이네. New machine. 됐어? 이어서 또 추가 설명하잖아. 그 기계에 대해서. 최고. 최신 상품이라고. 최첨단 제품이라고. 자, 다음 137번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 끝난 거 아닌가? 타동사 킵. 명령문이야.
리퀴드 아브젝트입니다. 액체, 액체. 목적어 끝난 거 하잖아. 필요 없는 자리야. 자, 그런데 빈칸 뒤에 명사가 chemicals and paints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럼 끝났다. 자, 빈칸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선생님 뒤에 여기 빈칸에 뭔가 들어가서 뒤에 합쳐서 필요 없는 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뭐 들어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 필요 없는 거. 전치사가 대표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목적어야. 그래서 빈칸은 전치사 들어갈 자리야. 찾아보세요. 있어 없어? 있어. 토익이 좋아해. SL은 2라는 부사입니다. 솔업은 뭐 뭐뭐의 한 종류, 뭐 명사 모르고 있고 오브디스 전치사 보고요. 탑이네. 서치에서 뭔가 같은. 이런 거와 같은 액체류는 어디 어디에 놓지 마세요. 이런 얘기 됐습니까? 서치에서 뭔가 같은. 조만간 보일 거야. 조만간 보일 거야. 자, 그다음에 동사가 4개 나와 있네요. 자, 만약에 당신 못마면 육회 못마 할수 있답니다. The instructions야. 모르겠다. 뭐야? 앞에. You may have technical problems. 처음에 기계 작동할 때좀 문제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문제 있으면 사용 설명서를 갖다가 확인해 봐. 그걸 참고해 봐. 어디서 참고하다 하겠네. Consult. 컨설팅 기억나? 컨설팅? 컨설턴트? 도와준 사람이야. 이거 참고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Approve 승인하다. Discard 버리다. Revise 수정하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필기 안 해도 되는데. 나줄 건데 다 이거 싫어 말고. 나 필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다줄 거야, 자료. 싫어 말고. 카페 올리든지 홈페이지 올리든지 올릴 겁니다. 어떻게든지. 동영상 올려버릴게. 지금 찍고 있잖아. 세 개로 나눠서 할 거야. 자, 뭐가 됩니까? 명사 4개 있다. Admission, Commission, Interest, Suggestion입니다. 빨리 끝낼게, 내가. 작년에 나왔는데 얘는 인을 좋아해. 우리 중딩 때 배운 거 있잖아.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있다. 똑같아. 명사 바뀌어도 뭐뭐에 대한 관심 인크입니다. 그럼 끝났죠? 139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휘 문제도. 단어만 알면 안 돼요. 와우, 반갑다, 인어. 끝.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야. 까먹지 마. 공부 잘해. 자, 그 다음. 140번입니다. 이것도 또 나왔네. 앞에 문장 봐야 되네요. 뭐 있을까, 140번. 아, 이건 앞에서 끝내야겠다. 뒷문장 다음 단락 넘어가니까. 자, 회사 중역들입니다. The executives have reviewed입니다. 검토했대. 너희 이력서를. 그리고 매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접을 본 사람한테 이메일 보낸 거네요. 밑에 것도 볼게. 네가 알겠지만, 네가 보겠지만, I have sent contract. 아유, 계약서도 보냈네. 뽑혔네. 뽑혔습니다. 그럼 뭐가 답에 뽑힌 거? A네요. 나머지는 내가 다안 해석할 건데, 다 떨어졌을 경우에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봐봐, 한번. 떨어졌을 경우에.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난안 읽을 거야. 됐어? 떨어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부사 오이 문제. 사실 토익은요, 내가 찍을게. 여기서 increasingly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thoroughly 철저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readily도 가끔 나온다. 그 다음으로. 근데 B나 D가 좋을 거야. 답일 가능성 높을 거야. 그럼 답이 중에 하나 걸릴 거야. 뭡니까? 140번. 철저하게. 답 아닌가? 맞네. Read it through. 오케이. 계약서를 철저하게 잘 읽어봐. 얘기입니다. 답은 thoroughly입니다. 좋아해요. 조만간 보일 거야. 그다음에 아유 이거 끝났다. 이거 보나마나 끝났다. 이거 답이야. 이거 안 봤대요. 나오는 패턴이 있다니까. 난 그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제가 정리해 드린 거잘 챙겨. 숫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숫자? 아, 내가 말을 미리 할 걸. 없으면 내가 토익계 떠난다고 얘기할 걸. 됐어요? 지지난달 3월달 시험 문제. 아, 지난달이다 지난달. 넘어갑니다. 내가 살을 안 붙이고 있는데 그냥 갈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봐봐. 내가 이거 올려줄 거니까 됐어요? 143번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다.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야.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자, 143번 동사 ed 꼴 4개 있잖아. 그럼 선생님 해석에서 푸는 어휘 문제잖아요. 그럼 너 죽어. 해석 다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 공부는 제가 쓰는 표현은 동사 공부는 정교하게 뭐라고? 어설프게 공부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자, 지금부터 읽습니다. Notify A that B 또는 A of B.
remind A 대비 A of B, inform A 대비 A of B야. 여기서 A가 뭐라고? 사람. 사람. 사람 목적어야 A에게 B를 못 받아야. 그 다음에 announce는 바로 대절, 대절이 목적어야 3을. 이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뜻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 답은 하나여야 되니까 답은 D네요. 뒤에 바로 대 보이겠네. 빨리 봐봐. 그래서 아까 드린 거 있죠. announce that, indicate that, ensure that. 따라오십니까? 짜자자 외워. 그리고 살 좀 더 붙여줄게. 몇 개 더 붙여줄게 하는 김에. 뭐 있습니까? 이 회사에 대해. notify, inform, remind 말고. advice. 충고하다, 조언하다. A, O, A, B. 그 다음에 assure 또는 reassure. 그냥 묶어버릴게. 보장하다. 얘도 같은 패턴입니다. A 대비 A, A에게 B를 못 받아. 그럼 제가 다 드리는 거야. 이거 조만간 보일 거야. 조만간 보일 거야. 약속했어 내가. 잘 봐라. A에게 B를. 얘는 대절을. 목적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144번입니다. 뭔데? 에이, 끝났네. 구조 문제도 뭐 구조 문제야. B 스케줄 2 플러스 동사원형. 또는 B 스케줄 4. 아까 B 디자인 2 플러스 동사원형, B 디자인 4처럼. 이게 어휘력이야. 단어 좀 외우지 마. 묶어 묶어 최대한 길게. 그럼 바로 끝나잖아. 빙고. 됐어요? 자, 그 다음. 동사 또 나와 있네. 동사 또 나와 있네. 아이고, 여기는 얘만 또 수동이네. 나머지 능동이고. 기도. 하나님 뒤에 목적어 주지 마세요. 그럼 답이야. 뒤에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아서 여러분 기도에 답하셨습니다. 끝났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볼 거 없어. 답 없이. 나머지는 목적어 있어야 돼.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토익은 컨덕이라는 동사를 좋아해요. 이거 들려나면 답은 나와. 뭐뭐를 실시하다, 실행하다, 집행하다. 자, 마지막 146번입니다. 드디어 왔다. 자, 가보자고. 뭔데? 앞에 문장이야. 불행하게도 메인스트리트는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폐쇄가 돼요. While, 자, construction is being taken away. 무슨 말이야? 공사하는 동안에. 그럼 이 도로 쓰지 말란 얘기네. 다른 거 쓰라는 얘기네. 됐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메인스트리트는 그냥 일반 도로야. If you are going direction, I recommend freeway 3 as an alternative. 이거 그럴듯하지? 답 될 수가 없어. 왜? freeway는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아닌 것 같아. 당하지 마. The TDT has asked all commuters to drive. 이게 답이다. 메인스트리트 나왔잖아. 공사잖아. 그거 대신에 122 에브뉴를 이용하세요. 답입니다. 끝났습니다. 빙고. 물론 제가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좀 빨리 간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감안한 거야. 그리고 모르겠다. 제가 사실은 여기 다 해놓은 게 있긴 있어요. 많이 있긴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겠다. 혹시 나중에 동영상 보면 볼 수 있게 내가 배려를 좀 할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앞에서 같아서 5초씩 프리즈를 딱 할게. 반응이 없다. 멈춰놓을 거라고 내가. 자,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뚱. 와, 이 깊은 배려하는데 반응들이 하나도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네. 아, 멈추면 되잖아, 동영상은. 됐어요? 응, 인강.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갑니다. 16번입니다. 아우, 이건 보기가 구분할 때 있잖아. 농담 한번 대할게. 3대 1로 구분이 되면 뭐라고? 그럼 기도에 3이 답이길. 그렇죠? 끝나지 않았나? 1이 답 아닌가? 3이 답이면 1이 답이야지, 사람들아.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야. 뒤에 동사 자리에 전치사가 나왔다니 목적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그럼 뭐가 답이야? 동사원형. 아니, 수동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동사원형 내 보고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수동태 동사 하나밖에 있지 않아요? 나머지 다 능동잖아. 과거, 현재 완료 진행형. 그다음 미래 아니야. 끝났네. 답이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제로 보기 구분만 잘하고 여러분 뒤에 전치사 딱 보면 끝! 이것도 한 2, 3초에 끝내야 돼. 왜냐면 나머지 능동은 다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목적 없다는 얘기는 빈칸인데 전치사 때문에 되게 목적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치사는 지 목적이랑 묶여서 이렇게 전치사구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통째로 지워도 전혀 이상 없는 수식어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 토익이 좋아해. Until further notice. 사실 있잖아, 이게. 만약에 지금 수동태 동사가 두개 있었으면 여러분 이거 안 골라요. 왜?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대체로 주어 나오고 나서 뜬금없이 동사 원형이 왜 나와요? 비동사 원형이 조동사 다음도 아닌데. 자, 알고 계십니까? Insisted, suggested, recommended, requested, required, asked, urged,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초급부터 해놓은 거 있잖아. 원래 대체로 주어 다음에 조동사 슈도 있는데 생략되고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에. 이거 물어본 거야. 자, 조금 더 시험 문제 연장하겠습니다. 거기만 물어보지 않아요. 요즘 어디 눈 봐봐. 요즘 어디 좋아하고 있어요? 요즘은 요 앞에 동사 자리도 물어본다. 잘 봐라. 이것도 물어봐. 이것도. 그러니까 동사 정확히 기억해 놔야 돼. 자, 그다음에 1년에 두번 이상 답으로 나오는 데 있다.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제일 앞에 있잖아. Due to, because, owing to. 때문에 전치사.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빈칸 다음 표현입니다. Until further notice.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 표현도 톡이 되게 좋아해.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아. 계속 나옵니다. 꾸준하게. 한 10번 이상 본것 같아요. 시험에서. 다음 갑니다. 117번. 명사 어휘 문제. 아,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 다 되는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임팩 온 돼요. 인플루언스 온 됩니다. 피드백 온도 됩니다. 그래서 짜증나게 이세개다 되는 것 같아. 다만 답이죠? 끝났죠? 반응 빨리 보여줘, 사람들아. 아, 답은 이거겠네, 그지? 얘들은 뜻이 똑같은데? 반응이 없네. 답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 이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잘 쓰잖아. Positive feedback. 긍정적인 feedback. 온 다음에 대응. 따라오십니까? 잘 써요. 시험에서 실제로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 Positive도 긍정적인. 그리고 살좀 붙여드리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요. Have. An. Impact. On. 또는 influence, 뭐뭐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은 최대한 길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살 붙여드린다고. 단어만 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문장에 들어갈 때 앞뒤 따라오는 거 최대한 길게 세트로 묶어서 해온다. 온 다음에 나온 거에 영향을 끼친다. 넘어갑니다. 118번. 에이, 공짜네 또 이것도. 자, 빈칸 뒤는 볼게 없어. 컴마를 끊었으니까 has been BUD야. 현재 완료 수동태 동사. 중간에 부사밖에 못 들어간다며. 맞아요? 뒤에도 부사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장 이미 끝났잖아. 왜?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인데 뒤에 주격보로 과거 부사 나온 건 똑같은 거야. 끝난 거야. 됐어요? 부사야. 호의적으로 유리하게. 다만 저는 여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중간에 부사 됐어요? 그 다음에 several plus 복수명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people이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는데 필요하면 첫 번째 창으로 다시 가봐. 복수명사 앞에 나오는 것도 쫙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아홉 개 드립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동사 object 반대하다. 뭐라고? 반대하다. 자전목 object to. 뭐라고? object to. 뒤에 to 있잖아. 그리고 뒤에 목적어 나오잖아. 전치사니까. 자전목. His latest painting입니다. 그림. 그리고 요거 챙기셔야 돼요. 소유격 플러스 최상급인데 더 플러스 최상급. 너 latest 뜻이 뭐라고 그랬지? 가장 최신이야. 늦게가 아니고. 토익 좋아해. 그래서 이것도 반전 있는 어휘야. 선생님 늦으니까 최상급이면 가장 늦은잖아요. 곰께 가장 최신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19번. 이런 공짜가 나오나? 이런 공짜가 나오나? 구조 문제인데 아가 떴잖아. 근데 대열 안에 빨리 반응 보이죠. 빈칸이 못 들어갈 자리야. 주어 자리. 뭐라고? 중급반 정도면 정리하는데 대열 is 대열아. 앞엔 유도 부사야 돼요. 뒤에 주어 있습니다. 다만 아니까 복수 주어. 끝났네. 됐습니까?
There are limitations. 아니까 수일치. 수일치 문제, 수일치 문제. 답은 주어가 뒤에 있다. 아 역시 난 그냥 안 넘어가잖아. 친절 모드. 아까 펀딩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죠? 불가사 명사라고 했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ing 끝나는 명사들이야. 시험에 나왔던 것들. planning, 기획. processing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리. 뭐라고? spending은 지출. opening은 뭐 개막이란 말도 있지만 공석, 빈자리 나오는 거. 됐어요? 근데 있잖아. 내가 의도적으로 띄워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띄워놨을까? 요것들은 다 불가사명사인데 이게 유일하게 가사는 쓰여요. 자리 여러 개 나와 있어. 오프닝 쓰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보통 불가사명사야. 위쪽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끊어놓은 거야. 자, 그 다음 좀 어려운 거 하나 더 드릴게요. 전치사 원의 용법 중에 하나가 뒤에 목적으로 주제나 대상이 나옵니다. research on 뭐뭐뭐야. 그럼 뭐뭐에 관한 연구, study on, 비슷한 말이야. discussion, debate, 토론, article, 기사, seminar, workshop, taxes, 뭐뭐에 관한 뭐 논의, 기사, 세미나, 워크샵, 세금 이렇게 됩니다. 요 옷 물어보면 죽을걸? 리서치 온, 스타디 온, 디스커션 온, 디베이트 온, 아티클 온, 세미나 온, 워크샵 온, 택시스 온. 묶어, 묶어, 묶어. 키워드. 자, 120번. 형용사 어휘 문제 공짜네. 어떠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센 경쟁. Strong competition. 자, despite, in spite of,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전치사로 1년에 6번까지도 답으로 나온다. 오케이? 그 다음 뭐뭐에 확신 자신 있다. 두 번째 끊어봅니다. 두 번째 줄 것. Be confident that, 또는 be confident about. 회사의 중역들이 내년에 우리가 이익을 다시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 확신하고 있답니다. 요즘도 그거 나옵니까? 예의 명사? Confidence? 그 노란색 똥똥한 병 있잖아, 맛있는 거.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자신감 준다. 한번 먹어봐. 주나 안 주나. 먹으면 되나? 그래,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그게 자신감이라는 걸 그 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없는 얘기지. 걔네는 나름대로 심혈 기울여서 이름을 만든 건데 말이야. 그치? 자, 126번입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더 많이 당했을 것 같아. 이거 당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색깔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쉬운 걸 되게 어려워해요. 왜? 그냥 단어만 해오니까.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패턴이 뭐가 되냐면요. 이게 이 문장의 주어 자리야. 뭐라고? 주어 아닌가? 반응들이 없네요. 뒤에 이렇게 쓸게. 관계 대명사절의 주어 자리야. 오케이? 반응이 없어요. 주어 자리 있는데 이 패턴이 뒤에 전치사 오브를 끌고 다녀요. 그다음 읊어볼게 한번. 또 반응 보일 거야. 다 하는 거. All of, most of, some of, many of, much of, none of, any of, 뭐 several of, one of. 들어봤어요? 되게 익숙하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물어볼게. 자, 묶어서 한번 읽어봐. None of, neither of, nobody of, nothing of. 어느 게 안 됩니까? 몰라. 그럼 몰라요. 그럼 몰라요. 요거 두 개 안 됩니다. Nobody of, nothing of 합니다. Anything of 안 돼. Any of 돼요. Anything of, anyone of, anybody of. 뒤에 뭐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깔끔한 none이나 neither만 됩니다. 그래서 일단 CD를 탈락을 여러분 못 시켜요. 요게 문제라. 그러니까 단어만 내면 안 된대. 단어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묶어서 쓰면 모른다는 얘기야. 묶으라니까. 그 답은 AB야. 다만 나는 여러 개 몇 개인지 몰라. 그중에서 그 중에 아무것도 없다. 전체 부정이고 니더 이더는 뭐라고 다시 한번? 니더는 무조건 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더 둘 중에 하나. 니더는 둘 다 안 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둘이란 숫자가 안 나와 있다. 그럼 무조건 난이 답입니다. 근데 이미 끝났잖아. 앞에 뭐 나왔어? A number of. 많은, 수많은. 무지무지 많은 건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럼 난이 답입니다. 이것들 많이 헤맸을 겁니다. 나는 알아요. 우리 약점을. 전체 부정. 니더는 둘 중에 하나.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이더가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뭐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복수명사 나오잖아. A number of가 many니까. many 복수라서 복수명사. Attempts. 그리고 동사도 복수돼 있잖아. 복수 주어니까.
자, 뭐 얘기하고 싶으면 세 번째 줄 가겠습니다. 이 프로브드가 내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뒤에 주격보로 형용사 successfully 나온 거야. 따라오세요. 토익은 잘안 나오고 was 나온다고. 그래서 자, 선물 드렸습니다. 여기 최소한 알아야 할거네 개. 이형식 대표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나 분사가 답이야부터. 그다음에 오동 네 개. 오동은 거의 여기로 끝나. 더안 알아도 돼. Keep buying, make consider. 뭐라고? 잘 봐라. 보호자리 거의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에서도 보호자리 물어볼 거라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갑다 이동아 이게 돼야 돼. 이게 인식돼야 돼. 이게 빨리 해워. 오히려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이동 오동 전혀 인식 못하면 보호자리 죽어도 못 봐요. 됐습니까? 가도 돼요? 122번. 선생님, 관계대명사 후 관계대명사 후 위치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외인이 나왔네요. 그럼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럼 넌 죽은 거야. 절대로 빈칸에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이건 투부정사야. 참고로 선행사는 품사 보통 뭐 나오죠? 명사 거의 대부분 가끔 대명사. 명사자 끝나내야 돼.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디사이드가 결정을 내리는 타동사야. 뭐라고? 타. 그럼 뒤에 뭐 필요해? 목적어. 목적어 해야 돼.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해야 돼. 명사 역할을 해야 돼. 명사 역할. 근데 참고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뭐라고? 앞에 있는 선생님 명사 시간이잖아. 관계부사는 그냥 부사야. 그럼 누가 명사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제목을 붙일게요. 여기다가. 여기는 지금 의문사라는 거. 뭐라고? 의문사. 자, 말로 할게요. I don't know what to do. 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의문사야. I don't know where to go.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No가 타동사거든. 알다. I don't know when to start. 난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는 이런 거 있잖아. I don't know which bus to take. 나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모르겠어. 반응이 없네. 아니면 또 그냥 얘기할까? I don't know which class to take. 나 어느 수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수업 뭐 들어야 될지. 반응 없네. 농담했는데 말이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의문사인데 뒤에 charitable event란 명사까지 수식을 해줘야 돼. 의문형용사. 그 의문형용사는 딱세 개가 있어요. which, whose, what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선 행사를 갖다가 내가 후원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 뒤에 투부정사인데 이거 원래 투부정사 아니었죠? 원래 뭡니까 이거는? 원래는 완전한 절 나와야 돼, 절. 근데 생략 가능합니다. 아, 투부정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했잖아. I don't know what to do. 원래는 I don't know what I should do야.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n to start. 따라오세요. 무슨 말이지? 또는 아까 했던 I don't know which bus to take. 오케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좀 힘들 수도 있어. 의문사 잘 모르거든. which 플러스 명사. 뒤에 절이 투부정사로 바뀐 겁니다. 됐습니까? 잘안 나와. 고마워야 돼. 자, 유일한 변수입니다. 뭐뭐하기에서 투부정사 잘 나와요. 투디사야 다섯 번. 또는 때로는 수거편으로 바뀌면 이나더터 플러스 동사로 바뀝니다. 요거 한세 번. 그래서 합치면 여덟 번. 뭐뭐하기에서. 됐습니까? 필요 없는 부사야. 자, 다음 123번 갑니다. 이것도 당한 분 있지?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인터뷰 걸렸죠? 빨리 반응 보여줘 봐. 답은 apply for 같은데. 네가 지원했던 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explain to인데 전치사 to에 목적어 같고요. offer도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같고요. 인터뷰도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 같고요. 전치사 for한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운 걸 써먹어야지 사람들아.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절. 관계대명사 목적격절. 어느 게? you 플러스 동사가. you explained, you offer to, you interview to. You interview, 그 다음에 you apply for야.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 역할은 명사 grant입니다. grant은 뭐라고 하죠? The grant? 지원금. 당신이 신청했던 지원금을 has been 어떻게 너한테 주어진다는 얘기야. 받았다는 얘기야. 받는다는 얘기야. 따라오십니까?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토요일 날 나온 것부터 얘기했네. 묶읍시다. 길게. be delighted to, be delighted that, be delighted that, be pleased to, be pleased that, be pleased 입니다. 뭐뭐하는 게 기쁘다. 요 구문에서 토익은 항상 일관되게 하나 물어봅니다. 어디 물어봅니까? 여기 pleased나 delighted.
뒤는 to 부정사, 대절, 전치사 바뀝니다. 계속 여기 물어봐. 이디야. 이거 지난 토요일 시험에도 6에서 보였어요. 필요하면 6 후기 확인해. 지난 시험 후기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야 돼. inform A 대 B. 뭐라고? A에게 B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사람이야. 사람. A에게. 이게 아까 announce that과 반대 개념으로 얘는 사람을 목적으로 제안을 해요. 사람 목적으로 제안을 해요. 사람으로. announce that. 이거 어딘가 문제 나오지 않나? 또는 A of B. A에게 B를 통보하다. A가 사람입니다. A에게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좋아해. 이따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124번입니다. 어휘 문제 쉽게 대중교통수단으로 수단 방법 바이아 접근이 가능합니다. accessible.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is situated, is located야. 위치하고 있다. 사이에 부사 들어갑니다. 필요 없는 거. 다만 부사 쓰려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부사 뭐 좋아하죠? 거의 10몇 년 동안 거의 매년 꼭 나오는데 한 번씩은. 편리하게. conveniently. 어, 진짜 좋아해. 다만 situated보다는 뭘 좋아합니까? located. located 좋아. located. be conveniently located. 동요야. situated가. 선물이야. 그 다음에 웃지마. 이것도 시험에 나와. 쉽게 접근이 가나. 쉽게라는 부사도 나와요. 쉬운 단어 잘 알아도 돼. 정확하게. 자, 125번입니다. 아, 이거 문법 돼야 되는데.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어디서 얘기했죠 내가? when plus ed equal pp형 과거분사군이지만 그거 아니고 뭐 if necessary, when possible, while on duty. 기억납니까? 첫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거? 바로 이거야. 이게 접속사 as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고 뭐라고? 생략되고 다음에 pp형이 남은 건데 이게 굳어버렸어. 표현으로 as 플러스 pp라고 합니다. 뭐라고? eu라고죠. 뜻은 몸만 대로. 자, 읊어볼게. 발표한 대로 as announced, 약속한 대로 as promised, 논의한 대로 as discussed, 뭐 있습니까? 통보한 대로 as informed, 뭐가 있습니까? 써 있는 대로 뭐 as written, 뭐 as spoken, 뭐 한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as planned, 일정대로 as scheduled도 정말 안 있는 표현이야. 그 시험에선 정확하게 여기 물어봐. 주로 PP형절. as plus PP. 그래서 이거 as plus PP라고 그래요. 뭐라고? 몸만 대로. 그래서 예상 예측했던 대로. 여기 바로 주어 플러스 비동사 빠져 있는 거야. 그냥 굳어버린 데니까 수거 표현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데니까 그냥. 자, 넘어가겠습니다. 126번. 아이, 또 장난쳤다. 선생님, 지금 얘만 부사고요. 나머지 형용사인데요. 여기 지금 부정관사 어 나왔으니까 뒤에 단수명사 나오면 되니까 빈칸은 형용사 들어갈 자리니까 얘만 싹 지워버리면 되네요. 그럼 너는 장렬하게 전사한 거지, 그지? 너는 장렬하게 함정이 빠진 거지? 토익은 그 품사같이 생기지 않은 그 품사를 달고 삽니다. 얘가 답일걸? 얘가 형용사거든. 느긋한이란 뜻이야. 나는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난 단어도 기억하지.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리즈 알아? 레저랑 레저 놀러 다니는 거? 그거야 영어. 근데 영어식 발음은 리저야. 리저. 그러니까 어디 느긋하게 놀러 가서 노는 거야. 편하게. 느긋한 뜻이야. 그래서 시험 어떻게 나왔냐 이런 거야.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다 장난을 쳤네 또. 혹시 이런 표현 합니까? Take a stroll. 산책하다. 여기 답이었죠. 앞에. Leisurely stroll. 그러니까 느긋하게 뭐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뭐 새도 보고 그냥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 아침에 산책을 놀러 가서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느긋한 산책을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stroll과 묶어서 stroll. 정확히 기억하지. 마사지를 느긋하게 받는 거야. 야, 좋겠다. 리조트에 가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 돈 좀 많이 쓰면요, 리조트 가서 수영장 옆에서 마사지 받을 수 있어요. 재수없지 그런 애들 뭐지? 아, 보고 있으면 재수없잖아. 티 내는 거니까 돈 있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Look forward to. 왜 좋아합니까? 끝에 to가 전치사 to야. 그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근데 목적어 나왔잖아. Refreshing evening 아니야? 아주 상쾌한 저녁. 뜻이 뭐죠? 몸모를 학수고대하다.
학수고대하다. 됐습니까? 자, 됐나? 자, 127번입니다. 드디어 나왔네. several 플러스 복수명사, all 플러스 복수명사, few 플러스 복수명사, any는 단수 복수 불가사한 다 받아요. 끝났네요. 그럼 any employee네요. 아무것도 볼거 없는 거야 이 사람들아. 끝나는 거야. 최소를 익어서 최대한 빨리 다 고른다. 딱 보고 감 잡으라고. 뭘 더 보냐고. 끝났는데 이래야 시간 벌죠. 이래 속도 나오죠. 자, 그 다음 갑니다. be eligible for인데 비동사가 안 보이는 이유가 뒤에서 형용사가 앞에 대명사 지금 사이에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빠져 있거든요. which is eligible for야. 뜻이 뭐죠? be eligible for? 뭔말 자격이 있다. 또는 be eligible to 플러스 동사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for to 양쪽 다 해요. 그 다음 아 이거 나올까? 나올 것 같은데 더 플러스 컨서트에서 빈칸은 필요 없는 자리인데 분사가 들어가서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 주게. 그럼 답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랬지? ED야, ED. ING 고르지 마. The cancelled concert. Cancelling 그럼 죽어. 앞에서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 주게 할때 거의 ED야. 그 다음 뭘 할까요? 자, 이거 챙겨갑시다. 늦어도 난 12시 정오까지입니다. By noon at the latest야. 이걸 갖다가 요즘 좋아하는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늦어도 no later than noon. 요즘은 토익은 요걸 밑에 걸더 좋아하지. 똑같은 표현이야. 늦어도 언제까지? 'At the latest', 'no later' 표현 잘하고 있어요. 하나 최상급이 하나 비교급이야. 표현 됐습니까? 수거 표현이야. 외우셔야 됩니다. 자, 128번 갑니다. 아이고, 토익이 좋아하는 나오네. despite, in spite of 1년에 6번 나오는데 전치사다. unless 1년에 2번 나와요. if나 접속사야. once는 접속사로 1년에 2번 나오는데 일단 뭐 하면 올해도 이미 한번 나왔어. 또 나올 거야. 대신에 부사로 한 번 또는 과거 한 대는 뜻이 있어요. 물론 토익은 앞에 있는 접속사 일단 뭐 하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whatever는 복합관계대명사인데 이게 전연결어야. 그러니까 전치사만 전연결 못하고 BCD 전연결어야. 어떻게 뒤에 동사 나왔나? 나왔네. restructured. 그러면 전연결어니까 답은 unless, once, whatever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아마 once가 답일 겁니다. 좋아 안 되니까. 얘네 두 번이나 나온다니까 일단 뭐 하면. 물론 despite, in spite of가 제일 많이 보이긴 하죠. 이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증가하다 감소하다 때 by입니다. by 플러스 숫자. by 50. 숫자야 숫자. 근데 이건 인식하기 되게 힘들어요. 얼마만큼씩이긴 한데 앞에 동사가 increase나 decrease. 증가하다 감소하다는 뜻을 동사 같이 쓴 동사입니다. by 플러스 숫자. 얼마만큼씩이나. 이게 아마 토익에서 물어보는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전치사 by입니다. 나와요 근데. 그래서 힌트 받는 게 앞에 증가하다 감소하다는 동사 나올 가능성이 높다. 129번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동사가 4개 나왔어요. 해석에서 푸는 어휘 문제 조심해 이 사람들아. 야는 안 돼. 자전목이야. proceed with 뭐뭐를 진행하다. 오랜만에 한 6, 7년 만에 부활했어요. 얘가 작년에. 나머지 타동사야. 타동사 들어가야 되네. 바로 뒤에 목적어나 더 플러스 명사 목적어 나왔잖아. 그럼 이걸 해석해. 아마 답이 determine이었던 것 같아. 넘어갈래요. 단어 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30번입니다. 또 섞었네. 접속사 whether 복합관계부사도 전연결어야. 뒤에 불완전한 아, 완전한 적금이야. 완전한 적금. himself 제기대명사. somewhere는 부사야. 앞에 동사 있다. 뒤에 동사 있다. 그럼 전연결어 필요하다. 답은 whether나 whenever다. 선생님 어떻게 답 걸러요? 해석. 사실 토익은 whether를 되게 좋아해요. 뭐라고? whether 왜 좋아한다고 그랬죠? 얘가 종속 접속사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종속사는 부사절 끌거든요. 명사절 접속사 대표 주자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앞에 있는 이런 거 디터민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럼 뒤에 절 나오고 웨더절 잘 나와. 뭐뭐 할지를 결정하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웨네버는 내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 뜰까 말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왜? 문맥상 이게 맞죠. 일지가 아니고 언제든지 그 남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 남자가 가주기를 원하면 남자는 밴쿠버로 출장을 가겠다고 동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인가 보지. 야, 우리가 너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언제든지 출장. 오케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됐네. 130분까지. 혹시 뭐 5도 정리 안 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또 잠깐 끊을게요.